아쿠아프로티네이로 샴푸하고 나오니까 친수성 곱슬이에요. 강한 곱슬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매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끝까지는 제가 N과 오늘은 TT라인의 범죄를 가지고 할 건데 예. 자, 기존에 매직을 했거나 실습을 했던 부분에는 N과 아쿠아프로티네이 샘플을 젖은 모발에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요. 버진이면서 곱슬이 악성 곱슬이에요. 네. 친수성 곱슬인데 이 부분은 제가 TT하고 아쿠아프로티네이 샘플을 넣어서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쭉 이렇게 빗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연 팜치 10분 하고 다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연 팜치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늘어지죠? 그죠? 그래서 저는 피카에 2차 연화를 보겠습니다. 자,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오일을 넣으신 다음에 N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N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오일을 믹스했어요. 자, 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고객님은 계속해서 제가 지금 TT 라인을 가지고 시술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하시면서 보시면 네, 머리에 크게 손상이 없어요. 네, 그만큼 이제 결과가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N을 하고 있습니다. N과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오일을 믹스해서 쭉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분 방치한 후에 다시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에 더블 커브 프리사를 이용했습니다. 판넬을 그대로 90도 각도 들어준 상태에서 13mm 들어가셔서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살짝 가려주시고 빼셔도 13mm 뿌리가 많이 살아요. 피카의 장점인 더블 뿌리 살리기입니다.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들어가셔서 한번 가려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가려주셔서 이렇게 빼시면 더블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지금 제가 22mm하고 19mm로 지금 마인딩 들어갈 거예요. 근데 보시면 고객님은 두상이 작아요. 그래서 세 판넬이 아니라 두 판넬로 나눠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제가 하셔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카는 공이 길어서 그냥 한 판넬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한 판넬로 완전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 해주시고요. 19mm입니다. 19mm로 네, 스푼 한번 날려주시고 자, 두 바퀴 정도의 길이를 남기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곱게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차뜸이 아니고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톡톡톡 끝이 튀어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계속 돌려주세요.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잡으시고 이번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돌려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요? 천천히 두 바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돌려주시고 손 한번 날리면서 온도를 보세요. 온도가 가슴에 비문기에서 쫙 올라오거든요. 잡으시고 한 바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봉이 기니까
긴 면적을 이용해서 긴 길이를 활용하셔서 수분이 완전 건조되도록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담겼다 넣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례부터는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지금 주상이 작으셔서 세 판례까지는 나누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 그냥 옆에까지 다 완전 연결해서 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가능합니다. 판넬로가 섹션을 세 섹션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냥 두 개로만 남았어요. 두상이 작으셔서. 자, 이 상태에서 22mm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두 바퀴 정도 있는 상태에서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신 다음에 잡으시고 자, 손잡이를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번개를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만 돌려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잡으시고,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렇게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카의 봉이 기니까, 긴 봉의 길이를 활용하셔서, 네,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천천히 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넬은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강제로 틀으면 피카는 봉이 길어서 틀어질 수 있어요. 여기만 수분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롱이라는 거는 열과 수분, 네, 이게 제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수분 한번 날리시고 다시 한번 또 돌려주세요. 천천히 두 바퀴 정도 돌리시면 괜찮으신 것 같아요. 꼭 두 바퀴라는 건 없지만 세 바퀴, 네 바퀴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때그때 모발에 따라서 살짝씩 달라질 수도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때요? 봉이 기니까 긴 봉의 길이를 활용해서 네, 이렇게 열이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카는 봉이 길어서 아이롱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고정관념이 깨졌겠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판넬입니다. 그러니까 두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두상이 작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하고요. 마지막 일곱 개로 완딩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건조가 많이 됐다 하면 수분 조절을 위해서 설리를 살짝 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시고 22mm로 네, 가볍게 한번 수분 조절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22mm입니다. 자,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조금만 수분이 건조되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끝이 무리 없이 톡톡하고 튀어 올라와요. 조금씩만 수분이 완전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잡으시고 손잡이 한 번만 잘 돌려주세요. 연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닫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카의 봉이 길잖아요. 그 긴 봉을 활용하셔서 그거를 활용하시면서 팔이 수분이 분비되는 남아있는 수분이 그때는 어떻게요? 내옆으로 갔다가 패시면 두상이 작아요. 그리고 제가 두 섹션으로 놀랐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밖에 해서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백파트 마지막 판 내립니다. 자, 손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아이롱을 이렇게 해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털을 조금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제가 연예인 덮개를 덮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천천히. 한 바퀴 천천히. 자, 두 바퀴. 됐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조금씩 휙휙 돌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수분 날려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우리가 일반 원건보다 이 피카 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기신다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일곱 개에서 열 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윤기가 많이 나면서 통통하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또 5분 같이 하겠습니다.
트래킹 핫 오일이에요. 트래킹 핫 오일을 이렇게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놓으시면 좋아요.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하시면 우측 또 끝났습니다. 백포인트에 들어가겠습니다. 32mm입니다. 다 넣어라. 다 넣어라.